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캉이에요. 오랜만에 메이크업 튜토리얼인데 그만큼 오늘은 제 취향을 가득 담은 일명 취향 저격 메이크업을 들고 왔어요. 블루와 핑크의 조합을 너무나 사랑하는 저인지라 메이크업부터 뭐 네일에 귀걸이까지 전부 핑크와 블루네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제일 먼저 헤라의 핑크빛 매직 스타터로 얼굴 중앙을 밝혀줄게요. 이 제품은 속광이 은은하게 올라오게 만들어줘서 보송한 베이스를 쓸 때 같이 자주 써주고 있어요. 근데 언제나 그렇듯 제 친구 드루미는 이번에 코 옆으로 놀러왔네요. 너무 얼굴 외곽까지 발라주면 자칫 얼굴이 커 보이거나 피부 표현이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만 펴발라주세요. 다음은 넘날이 유명한 블랙 쿠션입니다. 쿠션을 바를 때도 저만의 나름 팁이 있는데요. 먼저 볼 중앙 부분에 꾹꾹 찍어주고 외곽을 그 다음 블렌딩하고 소량만 남았을 때 눈 밑과 코 옆쪽을 터치해줍니다. 그 이유는 전 코 옆은 베이스를 최대한 얇게 얹어주고 컨실러로 후작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코 옆을 얇게 바르면 피부가 두꺼워 보이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여서 저는 좋더라고요. 마무리감이 보송해서 요즘 정말 자주 발라주고 있는데 밀착력과 피부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아이입니다. 제 페이스 메이크업에서 절대 네버 빠질 수 없는 컨실러 부분인데요. 전 피부가 밝고 조금 얇은 편이라 울긋불긋한 흉터 자국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먼저 다크서클 위에 3-4번 정도 쓸어주고 잠깐 냅둬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크고 작은 잡티들을 하나씩 지워나가 줄 건데요. 이건 뭐 거의 지우개 수준이네요, 여러분. 항상 말했듯이 바로 펴바르지 않고 잠깐 말린 다음에 경계선을 풀어주면 밀착력과 커버력도 높아져서 전 항상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콧망울 주변의 붉은기도 같이 잡아주세요. 최대한 적은 양으로만 커버를 해주셔야 모공에 끼이지 않아요. 그리고 코 옆은 톡톡톡 여러 번 두드려서 밀착시켜주는 것이 팁인데요. 그럼 이렇게 짜잔! 정말 많이 달라졌죠? 컨실러를 올려줬으니 파우더 처리를 해서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특히나 요즘 낮에 너무나 더워서 파우더로 유분기를 잡아주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꼭 빼먹지 않고 해주셔야 돼요. 오늘처럼 머리를 묶은 날엔 얼굴이 더 빵떡 같기 때문에 쉐이딩을 짱짱하게 해줄 텐데요. 3호가 저한테는 조금 어두운 호수라 왼쪽에 밝은 컬러만 사용해줄게요. 저의 무성한 구렛나루를 시작으로 턱 아랫부분에 사정없이 돌려 깎아줍니다. 그리고 전 옆광대가 조금 있는 편이라 저렇게 사선 방향으로 한 번 더 음영을 줄 텐데요. 윗부분에서 시작해 광대 쪽으로 들어오면서 쉐이딩을 한 번 더 넣어줬어요. 심이 정말 가늘어서 그리기 너무 쉬운 베네피트의 브로우를 사용할 텐데요. 먼저 눈썹 결 정리해준 뒤에 눈썹 모양은 크게 바뀌지 않는 선에서 길이만 길어지는 형태로 그려줄게요. 오늘도 눈썹 앞머리 부분이 살짝 내려오게 그려서 자체 노즈 컨투어링 효과도 줘봅니다. 그리고 몇 번만 슥슥 그어줘도 염색이 정말 잘 되는 키스미 브로우 마스카라로 색도 맞춰줄게요. 전 뒷부분은 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항상 눈썹 앞머리 3분의 1을 가장 신경 써서 색을 입혀주고 있어요. 음영 섀도우의 갑! 맥의 웨지로 얼굴 곳곳에 존재감을 심어줄 텐데요. 먼저 눈썹 앞머리 바로 밑 움푹 패인 곳부터 음영을 넣어주세요. 콧대는 건드리지 않은 채 코끝을 한번 끊어주고 좀 더 뾰족해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 콧망울을 전체적으로 쓸어줘서 코 사이즈를 살짝 줄여줬어요. 뭔가 머리를 묶을 때 노즈 컨투어링이 더 빡시게 들어가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아닌가요? 그리고 인중 사이에도 한 번 더 그어줘서 이목구비를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파우더 하이라이터를 사용하는 대신 이런 스틱 타입을 이용해 원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터치해줄게요. 이렇게 인정선을 살려주면 아까 넣어줬던 음영과 대비되면서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매직 스타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광대는 스킵하고 눈썹 뼈에 글로우한 느낌을 줄게요. 바로 이어서 애교살 부분과 눈 앞머리도 밝혀줍니다.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해볼텐데요. 핑크 베이지 색상의 음영 컬러를 눈두덩 전체에 넓게 펴발라주세요. 오늘은 언더 전체에도 도톰하게 같은 색상을 입혀줄거예요. 항상 말했듯이 음영 컬러는 반드시 자신의 눈보다 훨씬 길게까지 블렌딩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맥 웨지로 쌍꺼풀 안쪽에 진하게 발색해줍니다. 언더 뒤쪽 1/2 똑같이 발색해주고요. 자연스럽게 눈두덩과 언더의 컬러를 연결해줍니다. 오늘의 포인트 색상인 벽돌색을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 발라줄텐데요. 뒤쪽에서 앞으로 사선으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쌍꺼풀 라인 안쪽에서만 컬러를 입혀주세요. 뒤쪽은 도톰하지만 앞쪽으로 올수록 얇아지는 느낌?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으로만 언더 뒤 2분의 1 점막을 따라서 삼각존 위치까지 길게 그려 윗라인과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발랐던 카페라떼 우유 마니가 묻은 브러쉬로 경계선을 살살 풀어주세요.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마이 팔레트죠. 이 중에 정말 예쁜 핑크, 실버, 화이트가 섞인 펄 섀도우를 손가락에 찍어서 눈 중앙에서 시작해 양옆으로 퍼뜨려주세요. 이렇게 펄 섀도우를 눈두덩 전체에 올려주면 좀 더 입체감 있어 보이면서 뭔가 차르르 더 화려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화장법 중 하나예요. 이번엔 브러쉬를 이용해 같은 색상을 애교살 위에 올려줄게요. 아까 스틱 타입의 하이라이터를 미리 발라놔서 좀 더 고정력 있게 펄이 올라가네요. 전 눈동자 중앙을 살짝 넘을 정도로 평소보다 좀 더 범위를 길게 잡았습니다. 그럼 적당히 화려하면서 확실히 눈 앞머리가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엔 아이라이너를 그리기 전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 금펄이 들어가 있는 고동색의 섀도우를 사용해 줄 텐데요. 눈꼬리 뒤에서부터 시작해 라인을 평소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이라이너가 들어갈 부분에 전체적으로 섀도우를 얹어줍니다. 브러쉬에 남아있는 잔향으로 언더눈 앞머리도 살짝 터치해주고요. 아까는 좀 더 잔잔한 화려함이었다면 이번에는 눈 앞머리에 좀 더 확실한 시선 강탈 효과를 주기 위해 로즈골드 색상의 리퀴드 펄 섀도우를 발라줄 거예요. 눈 앞머리에 바를 땐 전 이렇게 면봉을 사용하는데요. 눈동자 중앙까지만 정말 소량만 찍어서 올린 다음에 반대편에 아무것도 묻지 않은 쪽으로 한 번 더 살살 펴발라주세요. 이거 진짜 여러분 너무 예뻐요. 아직도 아이 메이크업이 안 끝났나요? 정말 여러분 이날 전 뭘 그렇게 많이 바른 걸까요? 짙은 브라운 색상의 젤 아이라이너로 먼저 점막을 채워준 뒤에 아까 그려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라 그려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그린 가이드라인보다 조금 더 길게 뒤로 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뷰러로 찝어줄 텐데요. 이럴 땐 너무 바짝 찝어주면 속눈썹 붙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힘을 평소보다 좀 빼고 올려주세요. 마스카라를 대고 바람은 대체 왜 부는 거죠? 오늘은 섀도우 색상에 맞춰 위 속눈썹엔 롱래쉬 기능이 있는 브라운색을 사용했고 언더는 다시 블랙을 사용할 거예요. 언더래쉬에 진짜 꼼꼼하고 쉽게 발리는 솔이 정말 초슬림한 마스카라를 이용할 텐데요. 뚜렷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언더엔 블랙을 사용했습니다. 대신 전체를 다 바르진 않았고 뒤쪽 1/2만 발라줬어요.
오늘은 메이크업이 너무 진해지는 걸 피하기 위해 길이는 길지만 색상이 옅고 숱이 적은 속눈썹을 선택해 길이만 확장시켜줬어요. 그리고 다시 브라운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인조 속눈썹도 브라운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까 발랐던 벽돌색 섀도우를 다시 한번 묻혀 아이라이너 위에 조금 더 색을 입혀줄게요. 나의 사랑 블러셔! 오늘 주제에 맞게 핑크 느낌을 잔뜩 살리기 위해 먼저 소녀스러운 휜기 도는 핑크색을 볼에 아주 넓게 올려줄게요. 코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해 광대까지 감싸줍니다. 그리고 좀 더 채도는 높지만 전혀 강하지 않은 톤 다운된 핑크색으로 콧망울 옆 볼의 아랫부분에 한 번 더 발색해주세요. 립스틱도 오늘은 채도 높은 핑크색을 선택했는데요. 이 립스틱은 시간이 지나면서 형광기가 살짝 올라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발색을 진하게 해주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전 우선 손가락에 제형을 묻혀 입술에 톡톡 올려주어 입술의 경계선이 아주 살짝 번지게 색을 발색했어요. 그리고 입술 안쪽에 립스틱을 톡톡 두드려 좀 더 진하게 색감이 올라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 바로 아까 사용했던 펄 섀도우를 입술 안쪽에만 발라주는 건데요. 빛을 받았을 때 가장 입체적으로 보이는 중앙에만 올려주면 입술이 더 통통해 보이는 효과와 동시에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은 립 메이크업이에요. 다가오는 여름엔 블루와 핑크의 조화는 더 빛을 바라겠죠? 데일리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이 이 메이크업은 진짜 짱짱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